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가 해리포터에 의해 사망하고 마법 세계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에서는 그 후 19년 뒤에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해리와 지니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고 론과 헤르미온느가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는 등 그 외 많은 인물들이 모습을 보여주었죠. 과연 이들은 평화로운 마법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영상은 과거 포터모어에 공개됐었던 리타 스키터의 427회 퀴디치 월드컵 칼럼과 죽음의 성물 4권 에필로그, 연극 대본 저주받은 아이 및 기타 인터뷰 등을 참고했습니다. 해리는 마법부 장관 킹슬리 샤클볼트의 특수법령에 따라 볼드모트를 상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고 호그와트 졸업 없이 오로로 채용됩니다. 그 후 최연소 오로 국장을 거쳐 현재 마법사 법률 강제집행부 부장을 역임하며 그래폰을 탄 트롤, 날개 문신을 한 거인, 지하로 숨어버린 늑대인간 등을 상대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로 생활을 하며 해리의 뺨에 큰 상처가 났지만 마법부는 보안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리타 스키터는 어쩌면 사소한 것이기에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며 지니와의 결혼 생활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유명세는 여전해서 많은 마법사들이 해리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안경까지 그대로라고 하니 못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지니는 호그와트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퀴디치 팀 홀리에드 아피스의 수색꾼으로 활약하다 해리와 결혼하며 은퇴하였고 그 이후 예언자 일보의 퀴디치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해리가 오랜만에 번개 모양 흉터에 통증을 느꼈을 때도, 아들인 알버스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도 지니가 해리의 마음을 살펴주는 모습을 통해 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는 마법사 전쟁이 끝난 후 해리를 따라 마법부 오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2년 만에 그만두고 형인 조지가 운영하는 신기한 장난감 가게에서 일을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호그스미드에서 운영되던 존코의 장난감 가게를 인수했으며 전쟁으로 프레드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심한 조지를 많이 도와줬다고 하네요. 헤르미온느는 친구들과 달리 다시 호그와트로 들어가 7학년 과정을 마쳤으며 안전을 위해 지웠던 부모님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 후 신비한 동물관리부에 들어가 집요정 해방에 앞장섰으며 마법사 법률 강제집행부 차관을 역임하면서 순수혈통 보호법을 파괴합니다. 또한 룸문자로 기록된 음유시인 비들리아기의 원문을 번역했으며 킹슬리 샤클볼트의 뒤를 이어 36대 마법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간 호그와트에서 본 헤르미온느의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그대로라서 론과 치열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빌 롱바텀은 어리숙하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특출난 모습이 있었으니 바로 약초학에 관한 것이었죠. 이에 네빌은 마법사 전쟁이 끝난 후 해리와 론과 함께 마법부에 잠시 몸을 담았다가 호그와트로 돌아가 약초학 담당 교수가 되었습니다. 덤블도어의 군대 출신인 한나 아보트와 결혼했다고 하네요. 루나 러브굿은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 뉴트 스캐맨더의 손자인 롤프 스캐맨더와 결혼하여 마법 동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러니까 호그와트 졸업 이후 크럼플 혼드 스놀캑스를 찾아 여행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리타 스키터의 칼럼에 따르면 퀴디치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참여 국가의 국기를 메고 빗자루질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드레이코 말포이는 에스토리아와 그린그레스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말포이와 그린그레스가 무는 모두 순수혈통이었지만 둘은 차별을 멀리하는 자세를 아들에게 가르쳤는데요. 드레이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루시우스를 존경해왔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또 에스토리아 역시 혈통을 중시하는 가훈을 가진 삶을 겪어왔기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해리와는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분 아닌 친분을 나누면서 아들들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기에 둘은 성인이 되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호그와트 교감이었던 미네르바 맥고나글 교수는 전쟁 이후 공석이 된 교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호그와트를 지키며 새로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의 안내자인 해그리드는 아직도 호그와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해리의 말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위즐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야심차게 오픈한 장난감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형제 프레드가 죽으면서 그와 썸 아닌 썸을 타던 안젤리나 존슨과 결혼하였고 아들의 이름을 프레드로 지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법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퍼시 위즐리는 마법교통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플루가루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게 퍼시의 탓이라는 리타의 칼럼을 통해 위즐리 가문이 주요 요직에 앉아있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 일보의 특종을 보도하던 리타 스키터는 그 명성에 맞게 각종 주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본 영상의 토대가 되는 칼럼을 비롯해 스네이프에 관한 책과 현재 마법세계를 주름잡는 해리와 친구들의 모임, 덤블도어의 군대에 관한 책을 집필하며 리타다운 행보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과거에 올렸던 볼드모트 이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기획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